대선 출마를 포기한 반 전 총장이 앞으로 뭘 할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 정치판을 떠나 외국으로 나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은묵 기자입니다. 저도 지난 10년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헌신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향후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각 당과 대선 후보 측에선 벌써부터 반 전 총장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러브콜을 보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외교 자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이 반기문 총장님으로부터 많은 자문과 또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영입 의사를 비칩니다. 그분을 받들어서 좀 함께 일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 새롭게 태어난 바른정당이 정치개혁 또 보수의 새로운 개혁들을 이뤄나가는데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정치판을 떠나 국제적 역할을 모색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정치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 며칠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외국으로 나간 뒤 국제 외교 분야에서 역할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